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오프닝 멘트에서 날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 같습니다. 덥네요. 오늘은 차에 어느 차를 탔는데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에어컨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것 같죠? 에어컨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만큼 날씨가 덥다는 거죠? 네,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이렇게 해보는데요. 이 아이는 수작 겁니다. 수작, 원형하고 사각 또 보여드리고, 흑사랑 선형분 입고 됐습니다. 그 아이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이 아이 수작 건데요.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저는 이 사이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년 전이죠. 몇년 전에 판매하던 거와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조금 올랐죠. 그때는 16,000원이었다면 지금 2만 원짜리면서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요. 이런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가져오는 게 정말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가볍죠. 그리고 사이즈 좋죠. 걸림 없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5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런 아이입니다. 아주 좋아요. 가볍습니다. 요의 가격은 한 개당 2만 원짜리입니다. 2살이 6만 원이네요. 네, 이렇게 3개에 6만 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요 아이는 두 번째인데요. 요렇게. 잔잔이 꽃은 잔잔이 꽃대로, 큰 꽃은 큰 꽃대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네, 바디 색깔 하얀 색깔이면서 꽃은 주황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린 색깔의 꽃은, 요 분홍 색깔 꽃입니다. 여기는 빨간, 바디 빨강에다가 노란 꽃.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예뻐요. 네, 요 아이가 2번입니다. 요거 제가 여쭤봤는데요. 24,000거래요. 근데 24,000건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쪼그릴 수가 없습니다. 모양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사이즈 하나 어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쪼그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4,000해서. 네, 이 아이 가격 2만 원짜리입니다. 3개 6만 원 드려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임의대로 지금 이렇게 섞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제 생각과 우리 고객님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 올린 거에서는 어떻게 바꿔드릴 수가 없죠. 만약에 안 나갔을 때는 뭐 교환이 가능합니다만 영상에서 요거하고 저거하고 바꿔달라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하니까요. 안 나갔을 때는 물론 다 바꿔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개또세 번째로 해보는데요. 가격 같습니다.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세 개에 6만 원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커다란 꽃길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는 바디 색깔은 살짝 연녹 색깔이면서 꽃은 이런 꽃이에요. 꽃은 커다라면서 두 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디 검정이죠. 이렇게 커다란 꽃한 송이. 여기, 아이고야, 바람 불어서. 분홍 색깔의 커다란 꽃한 송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 같아요. 사이즈 쭉 그러죠. 6만 원입니다. 네, 수작 거는요, 원형은 이렇게 네 세트 보여드리고, 요거 NI분 보여드린 다음에 사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런 아이는 원래 나갔던 건데, 네, 그렇게 또 왔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8 나오고요. 높이 7.5 나오는데요. 요런 디자인 너무 예쁘거든요. 네, 요렇습니다. UI 2만 원짜리입니다. 두개 하시면 4만 원이죠? 네, 그러면 4만 원 택배비 발생합니다. 네, UI 12,000원짜리예요. 너무 귀엽죠? 네, 사이즈 한번 보시면. 네, 6.5 나옵니다. 굽다리 포함해서 요것도 6.5 이렇게 나오는 아닌데요. 네, 요렇게 하시면 52,000원이에요. 네, 2,000원 잘라냈습니다. 5만 원에 드려요. 네,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 아이도 애나 거죠? 네, 애나 거 2만 원짜리고요. 여기 만 원짜리 하나 넣습니다. 사이즈 7.5 나오네요. 높이도 7.5 나와요. 이 아이는 12,000원짜리 사이즈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오고 높이 6.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52,000원이에요. 네, 2,000원 잘라냈죠. 그래서 3개에 5만 원 드립니다. 요번에는요, 여기 2만 원짜리 하나 넣습니다. 네, 이렇게 예뻐요. 디자인도 예쁘고, 디자인이 확 바뀌었어요. 네, 이 아이가 2만 원짜리죠? 이 아이 만 원짜리 3개 넣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만 원짜리에서 이렇게 3개 하시면 36,000원 했다가, 2만 원짜리 하나 넣으면 56,000원이에요. 네, 여기는 그냥 많이 두어도 어떻게 잘라낼 수 없어서, 그냥 1,000원 잘라내서,
56,000원인데 55,000원에 드려볼게요. 네, 다시 수작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의 수작은 첫 번째 보여드리는 그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사각입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7 나옵니다. 여기도 7 나오는데요.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해바라기 두개 세트 놓으시고, 또 해바라기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 큰 꽃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개당 2만 원, 이 아이도 3개 묶어서 6만 원 드려요. 네, 이번 사각은 이렇게 왔습니다. 네, 빨강 하나 있죠, 검정 하나 있죠, 분홍 색깔 하나 있습니다. 바디 색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되게 예뻐요. 여기 나비 있죠, 나비 있죠. 굉장히 예쁘죠, 사랑스럽죠. 이 꽃은요, 그거 망초 때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일명 계란꽃, 망초 때 꽃인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6만 원에 갑니다. 네, 바이스본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바이스죠. 네, 바이스. 24,000원짜리, 24,000원짜리 3개 하시면 72,000원이에요. 11.8 나오네요. 여기는 9.9.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모양새 똑같아요. 네, 모양새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꽃 모양이 똑같아서 이렇게 세트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요 바디 색깔, 하얀 색깔에다가 바디는 여기는 노란 색깔 두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예쁘죠? 네, 여기를 요 아이를 가운데 끼고, 이렇게 가운데 끼고 하면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72,000원인데 2,000원 꼬리 잘랐습니다. 해서 요 아이는 7만 원에 드려요. 네, 요번 아이는 바이수 요 아이, 리본 이렇게 있는 아이 보여드리는데요. 너무 예뻐요. 그쵸? 그냥 오늘은 요 아이는 그냥 두개두개 해서 묶어볼게요. 네, 요 아이가 좌측입니다. 좌측의 리본은 요 하얀 색깔 리본도 깔끔하고, 하얀 리본에 요 빨간 꽃, 그리고 바디는 또 색깔 또 달라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아이는 또 요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 나옵니다. 여기 9.5 나오고,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요렇게 두개 묶어가서 48,000원, 오른쪽은 이렇게 갑니다. 네, 오른쪽은 이렇게 노란색 리본, 분홍색 리본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두개 묶어서 48,000원 이렇게 갈 텐데요. 48,000원에 택배비 붙잖아요. 그냥 2,000원만 넣어서 5만 원에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5만 원 드릴게요. 원래 택배비 넣으면 52,000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2,000원만 넣어서 5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본이 정말 예뻐요. 물론 꽃도 예쁘지만 저는 저 리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네, 이렇습니다. 해서 두 개에 5만 원 드립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세요. 요번에 바이스는 또 이렇게 할게요. 요 아이가 이제 세 개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두개 묶어서 48,000원, 택배비 2,000 해서 5만 원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요렇게 구절주 같은 느낌. 여기는 별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어느 걸 가셔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사이즈는 같아서 사이즈 안 재요. 네, 이렇습니다. 네, 요 아이 두 개는 이렇게 두개 가고요. 네, 이렇게 두개 가고요. 이렇게 두개갈 겁니다.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도 예쁘고 요 아이도 예뻐요. 상당히 사랑스럽습니다. 요 별꽃도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48,000원인데 2,000원 택배비 해서 5만 원에 드려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등이분 이렇게 해서 딱한점 보여드릴 텐데요. 요 아이도 사실 안 보일 텐데 요 아이가 패스로 다시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28,000원밖에 안 하죠. 밖에라뇨. 그쵸? 네, 근데 앤티크하고 너무 예뻐요. 한 언니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쟁이분은 쟁이분끼리, 예우는 예운끼리, 얘네 그 공방끼리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굳이 세트가 아니어도 다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똑같은 거 세트로 가려면 똑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얘네 공방 얘네끼리 놓으면은 다 어우러지니까 그게 세트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사이즈 보시면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9 나와요. 요 아이 요렇게 예쁘죠? 네, 사이즈 보시면 8.5 나오고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53,000원, 28,000원 하면은 81,000원이에요. 근데 크게는 못 자르고 1,000원 뒤에 꼬리 잘랐습니다. 두개 세트 묶어서 8만 원 드려요. 네, 양이분 몇점 보여드려요. 네, 요 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다섯 개 하시면 6만 원이잖아요. 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요꽃 너무 예쁘죠? 요거 한 언니분 요꽃만 골라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사이즈만 보실게요. 8.5가 나오네요. 높이 10.5 나옵니다. 요게 살짝 작아 보이죠?
7.5가 나오고 높이 10.5 이렇게 나와요. 때로는 큰거 있고 때로는 작은 거 있습니다. 손물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8.2 나오고 높이 11.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예쁩니다. 요런 아이도 디자인 예쁘고 아주 예뻐요. 네, 이렇게 다섯 개서 요 아이 6만 원입니다. 네, 양 입은 만 원짜리 이 아이가 마지막 세트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 만 원짜리인데요. 6개, 그래서 6개로 올라갑니다. 개당 만 원짜리 해서 6개, 6만 원인데요. 사이즈 보시면 8.2 나오고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만 원짜리는 8에서 8.5 이렇게 나와요. 높이도 8에서 8.5 나오는 게양 입은 만 원짜리 사이즈예요. 이렇게 6개 올립니다. 해서 이 아이 6만 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모양새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모양새 다르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쪼그라서 뭐 앞에다 똑바로 놓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그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골고루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8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에서 더 길어요. 그래서 7 나오고요. 높이 12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입구가 넓으면서 8.5 나오면서 키는 더 작아요. 10. 요거는 모양새 또 이렇죠. 7.5 나오면서 높이 10.5 나오네요. 요 코사지 있습니다. 요 코사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8 나옵니다.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와요. 네, 요렇게 12,000원짜리 5개 얹었습니다. 6만 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이렇게 봅니다. 요 아이 두 개는 입구가 넓은 거예요. 그쵸? 입구가 넓은 거두개 이렇게 왔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9 나옵니다. 높이 10.5 나와요. 두개 똑같습니다. 세 개는 이렇고요. 컬러감 굉장히 예쁘죠? 여기는 보시니까 8.4, 높이는 10.5 나와요. 청보라인데요. 코사지 요 컬러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여기는 빨간 색깔 8.5가 나오네요. 높이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요래요. 네, 사이즈 7.5, 높이가 제일 작아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5개 얹으니 이 아이도 6만 원입니다. 양이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 아이 3개는 15,000원짜리예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 모양새 굉장히 예쁘거든요. 화병, 딱나 화병이야 그거 같은 느낌인데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9 나옵니다. 높이 12 나와요.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그쵸? 여기 나비 있죠? 이파리 있죠? 꽃 있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9 높이 12 나옵니다. 15,000원짜리 세 개면 45,000원이에요. 요 아이가 12,000원짜리를 여기다 넣습니다. 넣는데요. 네, 12,000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살짝 작아 보이죠? 제가 영상을 찍다가 요걸 다시 뺐는데요. 여기에 살짝 갈라짐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쵸? 보이시죠? 그래서 요 아이를 그냥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었으면 45,000원에 12,000원 하면 57,000원이에요. 57,000원인데 7,000원 떼어내고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손도 안 다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걸리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요 아이는 그냥 5만원에 드려볼게요. 7,000원 떼어냈습니다. 5만원에 드리면서 양이분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요번 아이 이제 도엔도로 왔습니다. 요 아이 도엔도 12,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 사이즈 가성비 너무 괜찮은 그런 아이인데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보시면 거의 11이 살짝 안 되고요. 10.9 정도 나옵니다. 높이도 1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물론 여기에 이런 선인장 종류 남봉 식재하면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리고 요거 말고도 그냥 목대 나이 심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렇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 있습니다. 물론 9,000원짜리에는 여섯 가지 컬러 있고요. 분홍색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하시면 이 아이도 12,000원짜리잖아요. 6만 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 도엔도를 할 겁니다. 도엔도 이 아이 두 개는 2만 원짜리,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인데요. 제가 늘 이렇게 여섯 개 묶어서 10만 원 했죠. 사이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칼라 이렇게 네 가지 칼라 있고요. 요런 아이도 군생 심으면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목대 있는 아이도 좋고, 남봉옥도 좋고, 좋습니다. 보시니까 13.5 이렇게 나오고, 높이 16 나옵니다. 네, 요렇습니다. 요 컬러는 정말 이제 너무너무 고급지고 예쁜 아이시죠? 네, 요렇게 했습니다. 4만원 요렇게 하시면 6만원이죠? 해서 합이 10만원입니다.
합의 10만 원에 여기는 뭐가 따라갈 거냐면요. 네, 유아이 만 원짜리 두개 따라갑니다. 유아이도 가볍습니다. 물건 넣은 거 아니고요. 여주 거 아니라 그랬어. 근데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24라 유아이도 이렇게 사이즈는 달라요. 앞에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시면 그래도 코사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유아이도 세트 같은 느낌 납니다. 여기 코사지가 분홍 색깔이죠? 유아이는 요 컬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셔도 세트 같은 느낌 납니다. 가볍습니다. 베란다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아이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은 10.5 나오네요. 높이 11 나옵니다. 유아이가 살짝 더 작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12만 원입니다. 2만 원 떼어냈죠. 서비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몽땅 해서 10만 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네, 토요일 날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